안녕하세요. 면하트입니다. 자막이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 CC 탭을 눌러주시면 자막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오늘도 이전 영상에 이어서 새해에 그리면 좋은 그림인 문배도 중 닭을 그려볼게요. 초선뜨기로 스케치부터 따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저는 닭은 그림보다는 조각상으로 더 많이 본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신가요? 오늘 그리는 문배도의 닭처럼 닭의 조각상도 길조를 의미하고 있대요. 왜 닭이 알을 낳잖아요. 그래서 알을 낳아서 사람들의 살림을 보태주기 때문에 재물운을 상징한다고 해요. 또한 닭의 조각품은 관직, 명성을 상징한다고도 합니다. 다시 그림으로 돌아와서 먹선이 아닌 연필로 스케치를 떠야 하는 부분이 있어요. 닭의 깃털 부분인데요. 먹선이 아닌 색으로 영역을 구분해 줄 거기 때문에 연필로 스케치를 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 잘 봐주실게요. 깃털을 그릴 때는 길쭉한 타원형이 아닌 한쪽은 뾰족한 모양으로 그려줄 거예요. 바로 이렇게요. 초보자분들은 그대로 그림을 떠내는 전사 작업을 하시면 좋고요. 실기력이 조금 있다 하시는 분들은 대충 형태만 좀 어렴풋이 파악을 하시고 직접 이렇게 그려가시는 것도 그림 스케치 실력이 늘수 있는 방법입니다. 저 역시 전자보다는 후자를 택해서 직접 스케치를 하고 제가 그 위에 전사 작업을 하고 하는 식으로 그림을 그려나가고 있어요. 이제 일자 채색을 해볼게요. 깔끔하게 호분으로 칠해줄게요. 닭의 머리 위로 구름이 있는데요. 하얀 느낌의 컬러감만 살짝 있을 수 있도록 호분을 섞어서 채색을 했습니다. 닭의 머리와 몸통 부분도 칠해줄게요. 오늘 그리는 이 문배도의 닭 그림은 바로 귀신이 도망간다는 새벽을 알리는 동물로 길조와 벽사의 뜻을 담고 있어요. 특히 목청 높은 울음소리로 아침을 알려서 안 좋은 기운을 쫓아낸다고 해요. 사실 악귀를 쫓는다고 하는 표현이 맞는데 너무 미신을 쫓는 그림처럼 보여질까봐 조금 순화시켜서 말씀드려봤어요. 미나의 문배도의 음이기 때문에 뭐 미신을 조장한 내용이 아님을 알려드릴게요. 등색과 호분을 섞었고요. 양호와 호분을 섞었어요. 쨍한 색상이 좋은 분들은 호분을 빼고 단색 컬러로 채색을 하셔도 좋아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뭐 채도가 낮고 보기 편한 그림을 좋아해서 저는 주로 채도를 많이 낮춰서 작업을 합니다. 이건 개인 취향이니까요. 취향껏 채색을 해주시면 됩니다. 색깔은 사실 정해진 게 없어요. 하고 싶은 대로 하시는 게 제일 그림 그릴 때는 좋습니다. 이게 입시 그림이 아니라 취미를 위한 그림이기 때문에 이걸 해서 틀렸다, 저 색깔은 틀렸어요, 이 선은 틀렸어요, 이렇게 할 수는 없어요. 그림 하면서 굳이 스트레스 받으면서 하실 필요 없잖아요. 하고 싶은 대로 하시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에요. 오늘 보여드리는 문배도는 총네 가지의 그림이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닭, 개, 해태, 호랑이 이렇게 있고요. 이 문배도는 새해 외부로부터 집 안으로 들어오는 통로인 문에 붙여서 잡귀를 막아주는 구실을 하는 목적으로 그린 그림이에요. 일반적으로 문배는 한해 동안의 애군을 물리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2차 채색입니다. 집중, 강조되었으면 하는 부분에 2차 채색을 넣을게요.
2차 채색을 넣게 되면 물체의 양감, 즉 덩어리감이 생기게 됩니다. 단면에서 입체적이어 보여줄 수 있도록 채색을 하는 거기 때문에 밋밋하지 않은 그림이 될 수 있어요. 오늘 그리는 이 닭 그림은 어디에 걸어놓으면 좋을까요? 원래는 새벽을 알리는 성스러운 동물로 잡귀를 물리쳐준다고 해서 광문에 걸어두는 그림이었다고 하는데요. 요즘 광문이나 곳간, 헛간 있으신 분들 안 계실 테니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물건을 쌓아두는 창고나 테라스라든지 집 안에 두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연필로 스케치를 그려놓았던 깃털 부분도 연필선이 보이지 않도록 꼼꼼하게 칠해줍니다. 양옥만 단색으로 깔끔하게 칠해줄 건데요. 바림은 필요 없습니다. 안 하셔도 괜찮아요. 특히 검정색이나 호분이라는 흰 색깔은 마르고 난 다음에 얼룩이 조금 다소 많이 지는 편이에요. 그래서 한 번 칠하고 끝내지 마시고 한 번 더 칠해 주시는 것이 좋아요. 풀을 가볍게 스케치해 줄게요. 1차 색을 칠하면서 안 보이게 흐려진 목선을 연필로 다시 그려준 다음에 흑색을 넣을게요. 이 부분을 먹선으로 다시 그으셔도 상관없습니다. 저는 연필이 편해서 연필로 다시 그어주었어요. 한 번에 쭉쭉 칠하지 않고 면적을 소량으로 잡고 칠한 다음에 두께감을, 길이감을 늘려가면서 칠해줍니다. 닭의 몸통에 있는 패턴들은 바림이 전부 없어요. 단색으로 채색을 넣어줄게요. 구름 부분을 칠해줄게요. 구름의 앞머리에 무게감을 실어서 2차 채색을 넣었습니다. 바탕 부분에 들어가는 나뭇잎은 두 가지가 특징이 있어요. 첫 번째는 1차 색을 넣고 끝낸다는 것. 두 번째는 외곽선이라고 하는 윤곽선이 없다는 것인데요. 바로 이 윤곽선 없이 그리는 채색법을 몰골법이라고 부릅니다. 닭의 몸통에 있는 줄무늬를 이제 넣어줄게요. 저는 영상을 촬영하면서 그림을 그리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림을 가까이 두지 못하고 멀리서 그리게 되는데요. 그래서 좀 선이 고르지 못한 게 보이네요. 여러분들은 가까이 두시고 시간도 느긋하게 가지시면서 최대한 선의 굵기가 비슷하게 그려주는 게 정말 꿀팁입니다. 그림의 완성도가 정말 달라져 보여요. 제가 그려보니까 길이 차이가 나는 건 괜찮아요. 근데 굵기 차이가 나는 건 그림이 아무래도 정리가 조금 덜 돼 보이고 안 돼 보이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2차 색보다 어두운 색으로 외곽선을 모두 다 따줄게요. 닭의 눈도 그려주고요. 흰 깃털에 들어가는 까만색 선도 넣어줍니다. 이대로 끝내기에는 제가 마음이 너무 걸려서 몸통에 줄무늬를 없애고 다시 무늬를 그려주고 있어요. 이 전까지의 과정을 잘 따라오신 분들은 생략하시고 바로 완성 끝내시면 됩니다.
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영상을 중간에 과정을 넣어서 보여드린 이유는 채색화는 신기하게도 수정을 할 수 있다는 게 큰 장점을 가진 그림이에요. 그래서 실수를 많이 하셨더라도 당황하지 말고 그림을 끝까지 잘 풀어나가시면 됩니다. 오늘 이렇게 제가 그리는 과정을 보여드렸는데요.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버튼과 구독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긍정 뿜뿜한 댓글까지 써주시면 정말 감동받을 거예요. 오늘도 건강 유의하시고 좋은 하루 보내세요. 지금까지 면아트였습니다.